대변인 실보도 430, 미 백악관 논평 81. 미국은 코리아와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 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국이 주도하는 시브리즈 다국적 해상 합동 연습이 흑해에서 감행되고 있다. 32개국 병력 5,000명, 함정 32척, 항공기 40대 등이 동원된 이번 연습에 대해 시작 전부터 러시아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은 호주 영해에서 호주를 비롯한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반중 반북 침략 연습인 탤리스먼 세이버 연습을 감행하고 있으며 남 해군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일은 오리엔트 실드 합동 군사 연습을 벌이며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둘,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연합 세력은 대북 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핵 전쟁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핵 전쟁 연습 중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것은 미국이 남, 일을 앞세워 버리는 북침핵 전쟁 연습이다. 최근 레드플래그 다국적 합동 공군 연습 중에 미일남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며 북침 전쟁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지난달 미남 외교 당국 간 국정급 협의체 양자 정책 대화에서 미일남 협력 중요, 남일 관계 개선도 미일남 협력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강박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동북아 평화, 번영을 해치는 실질적 위협은 미국의 침략적인 동맹과 북침 전쟁 책동이다. 셋, 코리아반도 핵 전쟁 위기는 주남 미군에게서 비롯된다. 신임 주남 미군 사령관 라케머러는 인준 당시부터 미일남 군사협력 강화, 코리아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 복귀, 주남 미군 역외 투입,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에 신기술 배치 등 온갖 호전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이 남을 군사기지와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한 코리아의 안전과 평화는 계속 위협당하게 된다. 미국의 침핵 전쟁 특동은 코리아 반도만이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의 핵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과 세계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핵 전쟁 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주남 미군부터 즉시 철거해야 한다. 2021년 7월 6일 워싱턴 DC 미 백악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